안녕하세요, 나오골입니다. 오늘은 아까 이 전 영상에서 요 오울랩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해서 세팅을 했고요. 굳이 저거 안 쓰셔도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가격 대비 되게 좋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들어있어. 이 스테빌라이저 풀세트고요. 안에 테이프나 안에 뭐 여기 막영도 만드는 그런 스티커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 한번? 마셔. 아, 막용두는 없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써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드륵 스위치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깔맞춤 해주기 위해서 오울렛 거 요거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 보면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10만원 조금 넣었는데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니. 자, 기판, 하부 패드 다 나오나? 하부 기판, 아니, 케이스, 기보강, 실리콘, PC 버전 플레이트, 나사, 케이블까지 줍니다. 이 코일 케이블 뭐 저렴한 거지만 돈 주고 사기 아깝거든요. 진짜 이거는 요즘 뭐 키보드를 사면 뭐 이렇게 많이 주는지, 요즘 사는 키보드들이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거의 살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스위치하고, 아, 스테빌도 있고, 스위치하고, 키캡만 있으시면 돼요. 별도로 구매하시면. 그거는 같이 안 옵니다. 뭐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하고요. 소리만 좋으면 대박이겠다. 자, 일단은 빠르게 빌드를 하고, 타건 영상을 찍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깔고, 여기 사이에 실리콘을 하나씩 이렇게 넣게 되어 있던데 아까 심심해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여기 8개 포인트에 이 실리콘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로 위에서 여기를 눌러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맞춰서 잘 되어 있네요.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기판에 실리콘 패드를 올리고 이거 기보강이 너무 과한데. 그다음에 PC 플레이트 좀 스테빌 간섭이 있다고 하던데 오올렛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있고요. 항상 스위치를 먼저 끼우고 그 스크류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스위치를 끼우면서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뒤에 나사부터 조이고 하면은 이게 삐뚤삐뚤 보강판이 정확하게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모서리에 몇 개 끼워줍니다. 오늘은 듀록사의 L7 스위치를 사용할 거고요. 전에 써본 적이 없어서 소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시죠.
이게 뭐 게스트 키보드 같이 뭐가 들어가진 않네. 너무 아깝지? 뭘 잘못했나? 얘가 푹신푹신해서 게스킷인가요? 설마? 엄청 푹신하네 이거. 뭐 일단 쳐보겠습니다. 킥캡은 GNK의 블리치드 키캡으로 사용해 볼게요. 다 됐습니다. 엄청 가볍네. 예. 다음 영상 보러 가시죠.